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 시간에도 종량호만 해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다들 꿈과 희망을 없는 고통과 범인의 작업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6분 계시네요. 딱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 있는 것 같은데, 투다님 오늘 무슨 수정 작업이요? 아니요, 제가 오늘 하는 작업은요, 바로 요겁니다. 보이시죠? 성적을 매기는 일이죠. 종강을 하면 교수들은 일이 시작됩니다. 성적을 매겨야 돼요. 딱! 원고하고 싶어요. 다들 각자 하기 싫고 고독한 작업물들은 다 가져오신 거죠? 전자레다님은 어시 작업 중이세요? 저도 이거 채점 다 끝내고 나면 또 원고 해야 됩니다. 윤수연님 반가워요. 전자레다님, 니 편, 니편 다만의 내용은 나만 알지. 이거 시들의 특권이죠. 예전에 제 어씨는 닥터 프로듀스 담화 내용 내타당한다고 싫어했는데. 하루나님 반갑습니다. 알바 끝나고 퇴근 중이에요? 그래요. 얼른 집에 가서 와이파이, 빵빵한 와이파이로 다시 들어오세요. 하루나님. 귀가 길 조심하시고, 늦은 시간이니까. 해방의 나님. 요게 이제 새로운 만화창작 스쿨의 저희 꽈티인데 여기 보시면 슬픈 문구가 써 있죠. Never-ending deadline is waiting for us. 끝없는 마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등을 보시면 Just press Ctrl S. 저장을 생활화해라. 싱크 잘 맞아요 이제? 다행이네. 현미미소님 자러 가는구나. 부럽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자면 좋지. 제이크 질레달님 종량호환 반갑습니다. 선생님, 원고할 게 많습니다.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현미미소님, 싱크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우리는 새벽까지 달리는 좀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꿈과 희망 따위 없는 고독과 범민과 고통의 작업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닥터 프로스트 오시어 럼블 포인트님, 있긴 있죠. 부끄러워서 안 있는 거지. 해방의 단님, 아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달리짜리 달리캠이랑 백교수 그림이랑 묘하게 잘 맞네. 김태기님 반갑습니다. 김태기님 안녕하세요. 사생대회 티셔츠? 뭐 선정하는 건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뭐.
왜 다들 시험 이렇게 잘 봐? 효인님 반갑습니다. 미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위님 고작방 좋은데 고작방 지작방 야간 자습인데 고독한 작업이죠. 포인트님 센 농담 하시네. 그러게 위님의 음악언어 배우기 방 라이브 시간이 잘안 맞아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 유튜니스타님도 일하려고 준비 중이시군요. 다이앤케이님, 키우는 강아지 얼굴이랑 이상형 얼굴이 비슷해요? 저 달리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제 아내하고 달리하고 은근히 닮았어요. 네, 실제로 살면 살수록 내 아내가 달리가 하는 행동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해졌거든요. 네. 에이치제이님 그림 작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고는 보여드릴 수가 없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미리 보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재랑 무관한 그림 작업할 때 그럴 때는 제가 그림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님, 여기 미술실에서 벗어나서 음악실 가끔 놀러 가세요. 아시겠죠? 초반에 커나가는 채널끼리의 자매결연이 좋은 게 뭡니까? 달리 엄마님 오셨네요. 달리는 저 닮았어요. 외탁이에요. 근데 진짜로 달리는 약간 제 아내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엄청 비슷해요. 실제로. 달리 엄마님 오셔가지고 형규 왔구나. 박형규님 잘 오셨습니다. 청강대 심청이는 잘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가지고요. 조심조심. 중간고사 다들 만점이네. 큰일 났네. 달리 저 조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꾸벅꾸벅 조는 거. 잠깐 청강대에서 심청이 좀 챙기고 있다고 해서 달리가 질투할까봐 걱정한대요. 달리야, 질투하지 마. 네, 파크로스 아트님 지금 저는 송정무 개고 있어요. 쉬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 원고를 하겠죠? 박두님, 제 학생 중한 명인데 혹시 방송 때는 작가님이 좋을까요?
교수님이 좋을까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호칭 더 익숙한 호칭이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그냥 호칭이 큰 의미를 안 둬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돼요. 웹투니스타님, 웹도산, 웹투니스타님 또 선 넘네? 웹도산. 과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업은 매우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적 매기고 있고 끝나고 나야지 이제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엄마님 고맙습니다. 달리 밥 주러 가시고 저희 용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작업할게요. 브랜맨도 괜찮고. 전 이제 다시 달리 밥 주러. 제 별명은 여러분들 제일 재밌어하는 걸로 붙이세요. 다 좋지 뭐. 근데 구렛맨 약간 좀 어감이 구려서 좀 뭐 그래도 좀 더 괜찮은 거 없나 뭐? 트위스 하나 좋았어. 캡틴 그랬나로. 해방이다님은 제 별명의 이 역사를 전부 다 아시잖아요. 옛날 부모 라디오 때가 제가 불꽃 남자였죠 아마. 너무 뭘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다들 시험 잘 봐가지고. 그렇지. 공땅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SK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 아내하고 얼마 전에 알라딘 보고 왔어요. 어제 알라딘 보고 왔어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 토이스토리도 보고 싶은데.
아, 지금 저의 지인, 친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인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방금 전에 봤어요. 근데 다들 같이 사는 입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마감 방송인데 상당히 그 한층 더 고독해지는 마음. 달리는 올해 5살 추정이에요. 달리지 유기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 만난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 정하고 5살. 근데 이제 유기견이기 때문에 좀 잔병이 많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아이가 떠났겠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좀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오래 아팠던 아이여가지고. 너 싱크 틀어져요 또? 왜 또? 중간에 한번 튀더니 한번 싹 튀었는데. 아, 그래. 싱크 안 맞네. 야, 유튜브 정말 너무한다. 그죠? 이제 싱크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초, 4초? 아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네 오늘 왜 이러니? 이게 근데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 유튜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라디오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얼굴 보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 못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면 분명히 저는 그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속상하네. 그 효이님, 펫로스를 겪고 나면 쉽지 않죠. 윈님 와줘서 고마웠어요. 되게 항상 놀러 와줘가지고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윈님도 화이팅. 네, 신현 작가님, 작업방송 원래 싱크 맞았는데 중간부터 틀어졌어요.
과수원님, 과수원님도 얼마 전에 아이를 떠나보내셨구나. 그래요. 끝을 못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프죠. 작별을 하는 것도 아픈데. 박세준님, 저 클립 스튜디오 씁니다. 네, 클립 스튜디오하고 포토샵하고 스케치업하고. 존배님 반갑습니다. 존배님이 아까 전에 저희 라이브 한 거에 댓글 다셨던데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싱크가 전반적으로 다 틀어졌어요. 오늘 지금 작업방송도 틀어졌고. 꿈을 그리는 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할 수 없이 네, ASMR이라고 하기에는 또 무지악 마이크라 공간감까지 있잖아. 이게 막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면은 그나마 귀라도 간지럽힐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종배님 그럼요. 지금 뭐 구독자가 뭐 제가 뭐 10만 명 있어요, 100만 명 있어요. 이 우리끼리 댓글이면 소중히 봐야지. 기준님 클립 스튜디오 한영키는 포토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클립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영키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해놓으면 단축키를 먹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다 프로그램,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똑같아요. 싱크 맞추는 옵션이 있으려나? 싱크 조절하는 옵션? 세준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세준님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원래는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 한번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누르지 않는 이상 계속 영어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계속 단축키를 먹어요. 근데 단축키를 다른 툴을 누를 때마다 한영을 눌러야 한다면 약간 뭔가 문제긴 해요. 웹툰니스타님, 현재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한국만화 새로운 시선의 작가론도 좀 봐달라. 웹툰니스타님도 그 홍난지 박사님처럼 몇 개를 쓰셨군요. 가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재민님 글 되게 좋아요. 얘는 답장에 왜 이렇게 글자를 조금밖에 썼니? 내가 아직 노안이 안 와서 다행이네. 만점? 박재준님, 클립 다시 설치해도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요. 클립의 계정을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설정을 공유해놓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공유해놨다면 컴퓨터가 바뀌건 아이패드로 가건 재설치를 하건 로그인하는 순간 설정은 불러와져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날아가겠죠. 존배님 뭔가 그럴싸한 제안을 조언을 하고 있다. 세준님, 키보드를 IME 버전으로 맞춰주세요. 뭔가 전문가스러운 지금 분위기죠? IME 버전이 뭔지 나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중간고사 답안지를 채점을 끝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강의는 대형 강의예요. 기본적으로 90명, 100명 정도 듣거든요. 중간기만 합치면 거의 200개의 답안지가 있는 거죠. 우!
보안님. 그나저나 작가님 오늘따라 입술색이 왜 이리 이쁘시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요. 조명을 좀 켰어. 답안지 중간고사가 끝난 거고요. 이제는 기말고사가 있다. 이제 마감 방송을 작업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제 제가 중간에 일에 좀 집중하느라고 말을 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좀 길어져도 채팅창에서 서로 만나 본 것처럼 얘기를 나누시니까 서로가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저 이게 되게 좋아요. 결국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이 전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연결시킨달까? 작품으로 하는 일도 결국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약간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뭐 그렇다고 진짜 뭐 절친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인생의 친구를 채팅창에서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생각이나 믿음이나 이런 대화 같은 게 좀 연결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원고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뚜따님이 지금 성적 내고 있기 때문에 아 해방해다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칭 할게요. 목님 반갑습니다. 목이응인가? 내가 방송 킨 것 때문에 일어났어. 이게 여러분 청강대 만화스쿨의 새로운 꽈티예요. 이 등을 보시면 Just Press It Control S라고 있죠? 우리들을 구원하는 컨트롤 S. 그죠, 효인님 이제 다들 좀 익숙했죠. 그래야 우리 형규 작가의 말대로 척추를 좀 펴고. 저쪽에 넓은 데 가서 스트레칭하고 와야지. 꿈을 그리는 자님,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 되는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언을 얻는 건 좋지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그 조언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게 되는 일들에 관해서 고민할 때 저한테 이런 지점까지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꿈을 그리는 자님이 만나게 될 사람과
취해야 될 행동들, 쫓아야 될 가치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월권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서 갖춰온 저의 가치관은 제 거잖아요. 그걸 참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조언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만화와 무관해 보이기도 하는 조언들을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그것에 대해 답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원을 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고 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되게 친구랑 관계가 이렇게 된, 지금 되게 뭔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있어요. 되게 힘들겠다, 뭐 걱정을 되겠다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꿈을 그리는 자님,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꿈을 그리는 자님 마음이 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뭐 조언한다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입니다. 지금 알바하면서 원고를 만드는 중인 박세준님, 남은 시간에 원고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그 웹툰 스쿨이라는 이름의 점집이죠. 알바를 하면서 원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원고를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거의 점집 수준이죠. 쌀알을 던져서 이렇게 쌀알이 서 있으니까 알바에 집중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죠? 고민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성적 평가를 먼저 할지 원고를 먼저 할지 사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보자. 아, 혜준님 알바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 어려운 고민이다. 아, 여기 SNK님이랑 몇 분은 다 헤어마이오에서 오신 분들이지, 맞아요. 그 점집, 저의 그 쌀알 드립을 다 알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립습니다, 가끔 그쪽이. 그리워요. 다들 그 멤버 괜찮았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이 채팅창 안에서 서로서로가 이렇게 마음 써주고 조언을 해주는군요. 되게 좋다. 효과 손절 숫자 효과
과수님, 과수님 복채냈어. 내가 쌀알이라 그랬다니. 과수님 밥을 먹었지, 면을 먹었지. 점심은 면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점심은 면입니다. 존배님, 나이 먹어가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나이 먹는 게 두려운 순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없었는데. 근데 내가 어떤 거 이렇게 무슨 성과를 내거나 뭐 결과물을 냈을 때 안 두렵고 뭐 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때 두렵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런 느낌보다는 뭘까? 나이 먹는 게 내가 두려운 순간? 당연히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으면 못하게 되는 것들이 좀 실감날 때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신영님 완전 명언이다. 어리석군요. 둘 다 먹으면 될 것을. 뿅. 맞아, 나이 먹는 게 무서워졌다기보다는 웹툰스타님처럼 좀 무거워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를 안 먹었을 땐 못했을 법한 걸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나이 먹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싫지. 전 그런 느낌이죠. 젊었을 때 약간 젊어서만 할수 있는 거라고,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못했을 걸 하고,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맘대로 되라, 그게.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근접한 어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지혜로운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레퍼런스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이 먹는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변화하거나 나이를 먹었는데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저러는 거지라고 느끼게 하면 레퍼런스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좀큰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야, 엄청 틀리는구나, 김영호사 오니까.
아, 채점하는 건 방송은 내가 처음일까? 네. 아, 원고 하려고 켰는데 보니까 이거 남아있는 거여서 이거부터 끝내고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누가 틀려서 불행해지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 성적의 순위를 세기 이 정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미래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남이 불행하게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누가 틀려서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 사람 참 오해하네. 난 남들이 행복한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적 매기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게 겁나서. 너무 다들 잘 보니까. 야호! 틀렸잖아! 아, 해방했더니 별걸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경망하대. 경망한 분인 줄 몰랐대. 존배님, 작가 생활 안 하실 때는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가나요? 저는 강의도 하고요. 김현 하이한 텐션으로 시점을 하고 계신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작품으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알바를 되게 많이 했다가 점점 좀 알바를 줄여나가고 해야만 하는 일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많이 했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없으니까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가지고 비중을 많이 채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총량에서 그 포트폴리오 짜듯이 비중을 많이 맞췄어요. 과거엔 당연히 내공이나 경력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된 부분이 적은 만큼 해야 하는 것들의 비중이 높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의 비중이 적었다면 쭉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비중을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작품으로 들어오는 돈이랑 그 다음에 제가 강의 같은 거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특강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틈틈이 써놨던 책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이런 되게 다양한 부분들에서 조금씩 들어오네요. 마치 그거죠.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모험도감 기억하세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라거나 그런데 가면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비닐을 해가지고 돌 올려놓으면 이렇게 비방울이 모이잖아요. 그 물 모으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 빗방울을 모으듯이. SN킴님, 아, 나 사과해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경망해서 죄송합니다. 경망한 이종범.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나는 단수가 아니다. 모르세요? 나는 단수가 아니다. 이 대사의 출처와 말한 사람을 맞추시는 분께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수가 아니다.
웹툰이스타님 부분 점수 드리겠습니다. 부분 점수. 드래곤라자 이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길시언 바이서스도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죠.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핸드레이크. 본인은 틀리고 본인은 맞췄네. 웹툰이스타님 역시 덕심 인정. 드래곤라자 이영도 작가의 핸드레이크 맞습니다. AKA 타이번. 그렇죠? 길시언도 말했는데 핸드레이크가 원래 말했고 그것을 인용한 게 먼 훗날의 길시언 바이서스죠. 상품이요? 상품 있죠. 자신의 덕심에 대한 자부심. 그걸 느끼셨다면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겁니다. 웹툰이스타님. 답안지를 채점할 때 되게 즐거운 순간순간 확실히 그거 같아요. 나에게 쓴 학생들의 편지 같은 거 읽을 때 주로 이제 그 답을 못 맞춰서 사죄의 편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한 학기 강의에 대한 후기들도 가끔 있거든요. 보면 되게 힐링 받는 것 같아요. 맞는 게 없어. 완벽하구만. 지금 채팅창에서는 덕심으로 대동단결 중입니다. 보람과 어떤 희망과 보람 따윈 없고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한 고독한 지옥방송 작업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모두 덕심으로 대동단결! 난리 났어! 즐거우세요? 좋겠다 즐거워서. 해방에다님 닥프 양장본이요? 닥프 양장본을 내려면 조금 더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마지막 시즌 힘을 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큐브? 몬스터 큐브는 내면 좀 좋긴 하겠다. 닭포 콜라보 카페에서 천사의 눈물을 팔아줘요. 천사의 눈물이 뭐예요? 명함도 되게 많은데 다 버렸나? 명함 버리지 말걸. 상품으로 가져올게. 괜히 버렸네. 신현 작가님, 기타 그 1시간짜리 튼 거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프로듀서 GQ라고요. GQOO예요. GQOO 검색하시면 프로듀서 GQ 나오고. 맞아요. GQ님 채널. 아, 해방의 단이 그 시즌 3에 나온 그 술. 프로작사나님, 오늘은 새벽 그러던 한두 시까지 하지 않을까요? 1시? 2시? 편충목걸이 상품하자. 누가 매? 그거를 누가 매? 싱크는 여전히 안 맞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은 1시까지 달릴 것 같습니다. 1시. 데빌 컨설팅님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1시까지 쭉 달리고 다 같이 빠이빠이 쫙 할게요. 나 그때까지 이거 최저 끊을 수 있을까? 그럼 그 뒤에 원고를 할수 있는데. 또 맞은 게 없어. 네, 오늘은 한자모입니다, 여러분. 한자모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0000번이야. 이 사람들 진짜. 잔자르자님, 논피션 장르의 지식 정보를 소재로 하는 만화 취재부터 제작하는 과정도 한번 다뤄줄 수 있나요? 논피션 장르가 궁금하시면 저희 고나무 작가님 모셨던 궁터뷰, 롱터뷰와 궁극 시리즈의 합작이죠? 고나무 작가님 편 한번 들어보세요. 국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픽션 쪽으로 가장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팩트스토리라는 회사를 이제 만드셨는데 한겨레의 자회사라고 알고 있고 실존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논픽션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컨텐츠의 거의 정점 같아요. 뭔가 되게 좋은 게 나올 것 같고 여러분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영화 판권이 팔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고나무 기자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고나무 작가님이 만드는 콘텐츠가 그래요. 한번 고나무 기자님 편을 보시면 아유 또 채팅창 얼었네. 이놈의 채팅창은 맨날 얼어. 여러분 지금 일부러 투네이션 안 해놨어요. 오늘 약간 투네이션 서버가 좀 문제라 그러고 너무 후원 너무 내가 빙뜨는 일진같이 볼까봐 후원 안 해놨어요. 신영원 작가님, 저는 대기업 스트리머가 아니니까요. 투네이션 오늘 유튜브도 그렇고 투네이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마 내 컴퓨터에 문제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에이포님이 아까 후원했는데 결국은 뭐야? 아, 먹어버렸잖아. 먹튀, 투네이션 먹튀. 후원한 거 좀 틀어줘야지. 너무 아깝잖아. 근데 먼저 여기 써 에이포님 아까 후원하면서 쓰신 글 이거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특전이지 특전. 스트리머가 직접 읽어주는 투네.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워요? 뭐 왜 괜찮아 내가 읽어줄게. 뭔데 뭔데 투네이션이 씹은 거 내가 읽어줄게요. 아 솔직히 좀 힘들다 오늘. 아 오늘 진짜 빡셌어. 빡셌어.
유독 힘드네, 어른이. 내가 지구 체감 하나가 이종범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HJ님, 구독자가 없으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아무도 볼 수 없나요? 아니에요. 구독자랑은 무관합니다. 구독자는요, 말 그대로 구독을 하는 거고요.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 좌판을 까는 거예요. 구독을 안 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지 하고 들어와 볼 수도 있겠죠. 네. 무슨 대사가 오글거려요? 난 읽으라길래 읽었을 뿐이고. 이 사람들, 악마들. 사람을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하나? 내가 지금 체감만 하가. 종리저가 뭐예요? 종리저? 호, 흥미롭군요. 아, 프리저 종리죠? 싱크가 너무 아쉽죠. 맛은 문제가 없냐, 얘는. 그리고 여러분들, 내 별명, 내 그 이종범 사생대회 말고 저것도 해야겠다. 이종범 별명 만들기 대회. 거기서 이제 뭐 삐구렛 이런 식으로 되게 이미 한물간. 이미 다들 얘기해가지고 식상해진 것들 얘기하면 바로 땡 떨어지는 거지. 근데 좀 신선하고 재밌고 위트 넘치는 거 없나? 주로스님 안녕하세요. 뭐 구레나룻을 활용한 모든 종류의 그 식상하고 재미없는 단물 다 빠진 어떤 그런 별명 말고 좀 더 프레쉬하고 뭔가 좀 그럴싸하고 위트 넘치는 별명을 지어주는 사람을 뽑아줄 만한 또 그런 별명 짓기 대회 같은 거 할까요? 아가사님 반갑습니다. 예, 연재할 웹툰 준비 중인데요. 잠깐 짬을 내서 학생들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신상 별명이래.
박도님 아까 전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내 학생 중 한 명이라고 하셨죠. 방송 때 교수님 작가님 어떤 호칭이 좋냐고 하셨는데 저는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죠. 정말 편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교수님 저 왔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작가님 저 왔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 학생들에게 동료 작가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게 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제 마음이 가는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호칭을 바라고 싶은지는 아는데 저는 동료 작가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또 사제 간의 교수로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 아무런 선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도님께서 느끼시기에 아 못 들으셨구나. 신영님 애매할 땐 별명을 불러보는 건 어때요? 마감돌파 구렛나간 이 사람도 악마들 악마들 아 미치겠다 진짜 재밌어야 돼? 아, 좋겠다. 다들 신나게 놀고 있구나. 네, 저는 사실 뭐 작가님도 괜찮고 다 좋아요. 아가사님, 후쿠모토 노보유키 작가의 만화를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저 저기 위쪽에 카이지 다 있고 은과금 다 있는데 어떻게 보셨냐고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작화에 있어서 어떤 뭐 자기만의 확실한 느낌이 있고요, 그죠? 자대구부린 얼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작화적인 한계가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만의 어떤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뭐 자화 이런 거 누가 봐도 후쿠모토 노부유키다라고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점과 모든 어떤 특색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두뇌 플레이의 정점을 보여줬잖아요. 굉장히 좋죠. 보니까 여기에 SM킴님이 선동가구나. SM킴님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네, 아가사님 그 작가님 진짜 거장입니다. 네, 후쿠모토 노부유키님은 그 장르와 그 스타일의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러프로 짝사라님 제 생각에 웹툰 작가분들 좀 그림 실력 탑5요? 헐 너무 어려운데? 해방의단님 제 프로필 기억하세요? 야 해방의단님 진짜 대단하다. 이거 저의 이 프로필을 기억하세요? 중플로 오래 그림 이거 되게 옛날에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지? 맞아요. 왜냐면 그때 한참 저거 그 불꽃남자랍 쓰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별명을 붙여줬기 때문에 막 뭔 열정적으로 한다고. 제가 추구했던 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중불로 오래 가는 느낌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붙인 거죠. 응? 아이고, 달리캠 때문에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블로 오래 그림이 뭐냐면 제 프로필 저거였어요. 프로필 상태창 뭔가 좀 꾸준히 하고 싶은 저의 생각을 담았던 거고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거 말고 구독자 알림이었습니다.
진짜 해방의단님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셨죠? 아가사님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다 들으시고 카카오 오픈 채팅에서도 제 팟캐스트를 홍보 중이시군요. 근데 이렇게 심지어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작업방송반까지도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웹툰스쿨의 그 채팅창이 점점 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드립력은 늘고 침묵력은 올라가고 점점 더 이 뭐라고 할까 테마 집중력은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네, 세희님 심청이는 잘 있어요. 아직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뭐 놀곤 하진 못하지만 밥 먹고 잘 싸고 잘 숨어 있어요. 잘. 수달 정봉님 반갑습니다. 스트레칭 해야지. 아, 오늘 따라서 잠깐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약간 그 몸에서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하고 싶지만 1시에 끝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끝내고 자고 싶다. 아, 힘들어. 힘내야지. 날카롭게 또 에세이 홍보해주신 해방의단님. 꿈을 그리는 자님, 심청이는 차 안에 갇혀있는 걸 저희가 구조한 거예요. 차를 카센터로 견인해 가서 뜯어가지고도 그 차 앞에 본네트 있잖아요. 엔진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갇혀있던 거. 형규야 그지? 구레나루 내 구레나루 사건 이후부터 채팅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어. 다들 이렇게 좀 더 매운맛, 예전에는 좀 더 이렇게 순한 맛이었다면 갑자기 매운맛으로 바뀌었어. 그지?
소마이스님 반갑습니다. 다들 모르시는구나. 기업 잘 모르시는군요. 그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차 엔진룸 쪽에서 고양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잔자라자님, 고양이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원래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비가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간밤에 갑자기 추워지면 고양이들이 겨울이나 갑자기 추워진 밤에 뜨끈뜨끈한 차 엔진룸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닝 노크라고 해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차주들이 차 이제 출근할 때 시동을 걸기 전에 그좀 탕탕탕 때려주거나 발을 구르게 하거나 뭐 경적을 울려서 고양이 깨워가지고 나가게 시키는 게 모닝 노크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안 하면은 이제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는 못 나오는 것 같이 울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온갖 난리부르스 그때 결국은 이제 카센터까지 가서 엔진룸 열고 해가지고 구조했어요. 구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조해서 이제 심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마라스쿨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여러 가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뚜다님, 김태원 작가님 차가 아니고요. 최초로 그 종이 붙어 있는 거, 그 고양이가 거기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김태원 작가님이고, 이제 다른 스쿨 교수님 차였어요. 박진영님 오셨군요. 박진영님. 진영아, 혹시 너 내 학생 박진영이냐? 아니면 반말 죄송합니다. 박세현님, 이제 여기 바치는 슈퍼챗은 심청이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웹툰스쿨 채널 운영용이고요. 이제 우리 심청이는 공동육아팟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네. 아, 진영이 너 왔구나. 그래. 형규랑 진영이랑 같이 왔구나. 그래, 너희뿐 아니라 나도 작업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제 불행한 제자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사제 간의 불행. 불행은 나누면 두 배가 되잖아요. 네, 전자레자님 제가 오늘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 수다를 떨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불행 좀 여기 버리고 가도 될까요? 네가 들고 가, 이 자식아. 무단투기.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네 불행을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컨닝이 의심되는 다반지가 한두개 있는데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네요.
박신영님께서 그 사실 원고 작업이 그렇죠. 지옥같이 힘든데 천국처럼 재미있는 이 딜레마. 뭐 빛이 나요, 뭐 빛이 나. 아니에요. 500 위치. 확실히 김하고 사는 채점이 두 배나 어렵구나. 아, 이거라도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구독자님, 지금 저 학교 학생들 성적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내고 나서 원고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 내에 못 끝냈어. 진영아, 괜찮아. 나 원래 이게 일상이야. 안 피곤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해방의다님, 꾸금 합작이요? 꾸금 합작 공개됐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꾸금이면? 궁금하다. 그래도 작품인데, 여기서도 나누고 이렇게 홍보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 미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채널을 더럽히지 말아줘. 아니, 사실 꾸금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해방이다님. 꾸금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가 꾸금을 볼수 있는 환경을 노출하게 되면 채널주가 철컹철컹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인증을 통해서 정말로 성인으로 인증받은 사람만이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공개가 된 거라면 오픈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인증 시스템을 믿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해방의다님, 저 해방의다님 되게 오래 알았는데, 뭐 합작, 창작에 참여하신 작품이 오픈되는 거 저도 처음 듣거든요? 궁금하긴 해요. 인증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공유해주세요. 미성년자분들은 못 보시겠지, 뭐. 라고 하면서도 되게 목이 타네, 내가. 대범한 척 하지만 내가 되게 목이 탄다. 내 채널 괜찮을까? 웹툰스쿨 폐교? 하지만 해방의다님 축하드립니다. 해방님 사라졌어.
대빵 기자님 링크 달래지 않았던 다들 가서 보겠다고. 어? 링크 올렸어? 링크 안 떠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 아예 안 떴는데 링크? 잠깐만요. 아, 왜 안 떠 있어? 됐다. 이거 맞나? 이런 식으로 웹툰이 스타일. 제가 지금 올려줬고요. 해방의 링크가 안 떴어. 한번 다시 줘보세요. 사라지죠. 왜 사라지지? 내가 지금 오픈해 노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됐네. 네, 여러분 인증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보도록 하지요. 미성년자분들은 당연히 트라이 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님, 아, 댓글로 요청하셨던 청강대 최호수 교수님의 롱터뷰요.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롱터뷰 예산이 떨어지거나 섭외가 뭐 안 되거나 했을 때를 위해서 항상 아껴두는 카드 같은 느낌? 호철쌤은 언제나 저희들의 그 인력풀 안에 있기 때문에. 틀렸네. 다 틀렸어. 누구야 이거?
다 틀렸어. 나 잘하는 친구도 잘했어요, 또. 목이응님 감사합니다. 롱터뷰 얼마 전부터 보셨군요. 되게 이런 반응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죠.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라는 기획도 제가 했었는데 박세현님 문제 하나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냥 궁금하네요. 안됩니다. 문제 유출 안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작업방송을 켜서 운영하는 제가 텐션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여러분들도 좀 지치죠? 제가 딱 신나가지고 여기서 막 얘기하고 떠들어가면서 하면 같이 여기 있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약간 좀 에너지가 있을텐데 제가 좀 텐션이 낮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뭐 심리적으로도 속상한 일들이 많고 뭐 여러가지로 몸하고 마음이 지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슬픈 소식도 많이 있고 그래도 요 정도로 새벽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되게 어떻게 꾸역꾸역 시리아도 말고 꾸역꾸역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 분명히 작업 방송을 열었기 때문에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아쉽죠. 네, 저를 스탄스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죄송해서 그렇지. 여기서 되게 신나게 하면 좋은데 EDM으로 야호! 이러면서 작업하는 거야? 야, 완벽한 답안지를 발견했다. 완벽하다. 졸려. 시리아 너는 꼭 나와. 나 근데 그 친구분의 아이가 떠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 걱정되네. 아이씨. 분명히 지금 지옥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속상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둘 떠나는 게 우리 아이들,
개나 고양이들이긴 한데, 나란히 몰랐구나. 예, 아까 얘기했는데 좀 그래요. 근데 텐션이 너무 낮아요. 이제 우리 작업방도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됐네요. 마지막 10분 동안 스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26건. 그러니까 뚜다님 말이 정확하지. 웹툰이스타님 왜 한 문단밖에 못 썼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이유 아닌가요? 박세현님, 내가 언제 4시까지 한다 그랬어요. 1시까지 한다 그랬지. 너무로 짝사랑이 갑자기 되게 신선한 질문을 하시네요. 작가님, 혹시 외계인 믿으시나요? 외계인이요? 네, 저는 믿어요. 이 넓은 우주에 우주밖에 없다면 너무 큰 낭비가 아닌가요? 이 공간에. 라고 칼 세이건의 말이 너무 멋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거지 뭐.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모르겠으면 없는 거지, 이게 아니면 뭐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그 안전하면서도 뭐랄까 보수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있다고 믿으면 더 재밌지 않나? 뭐 이런 대책 없는 나이브함. 약간 대책 없는 나이브함이 있습니다. 로프로 짝사랑님, 그럼 지구에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제 거기 그 선부터는 약간 좀 애매한 선인데요. 글쎄요. 아가사님, 로스웰 UFO 출하 사건 외계인과 인터뷰한 내용. 그레이요? 아가사님, 저 음모론과 외계인 관련 썰을 너무 많이 읽고 찾아다녀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레이와의 인터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을 저술하신 파토 원종호님이라 절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꿈을 그리는 자님 좀 있으면 올리시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파토 형이 나술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해준단 말이야. 태양계 연대기. 그지? 요즘 태양계 연대기지.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연식이 들통나죠. 예. 야, 최초로 만점자가 나왔어. 누구야? 야, 만점자가 처음으로 나왔네? 야, 대단한데? 앞으로 짤 사람은 코스모스 아주 어렸을 때 읽고, 닐 타이슨 버전의 다시 또두 번째 버전의 다큐멘터리도 보고, 저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관련 릴레이 강연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당연히 컨텐츠 좋아하는 컨텐츠고. 코스모스 특집 과학과 사람들 강연의 몇 번째였다, 10번째였나? 강연자가 접니다. 저 되게 과학 소년이에요, 여러분. SF 엄청 좋아하고요. 물론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F 소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SF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SF 키드, SF를 좋아한다. 그쵸, 트리스타님 맞아요. 코스모스와 스토리텔링. 아니, 로봇 자살은 엄청난 분이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익숙하다. 저한테 영업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모르는 걸 영업하시면 기꺼이 보겠다. 뭐야. 나 너무 부심부렸나? 아니야, 역시 부족할수록 부심을 부려. 내가 진짜 잘 알았다면 겸손했겠지. 아, 그런 게 있군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저 코스모스 강연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쪼렙인 거죠. 난 지금 방금 나의 쪼렙성을 인증한 거야. 부끄럽다. 아, 부끄러워. 만화부엌님, 과학상자 시리즈는 당연히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상자 이렇게 뚜딱뚜딱 해가지고 이렇게 구동계 설치해서 이렇게 크레인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상자 세대 맞아요, 웹툰니스타님. 저 과학상자 세대, 정확히 그 세대예요. 과학상자 세대이고 모험도감 세대죠, 저는. 정확히. 저보다 훨씬 동생들이 이제 뭐 살아남기 시리즈고, 그 밑에 Y가 있고. 예. 유튜니스트님, 개미 당연히 키우는 거 아니에요? 개미집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죠. 개미 키우고 라디오 조립하고, 라디오. 제 저의 그 연식이 좀 나오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님 오셨죠, 한국에. 맞아, 한국이 정말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선생님, 우리 그 알랭드 보통 선생님, 우리 베르베르 선생님, 버나드 베버, 벨벨 선생님. 한 명은 만점 받고 한 명은 빵점 받았네? 야, 이거 되게 극단적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마감 1시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진짜 오늘 저는 결국 마감 원고를 하지 못하고 1시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까지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안 돼, 못 보내줘.
나가지 말래. 자, 어디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볼까요? 얼마나 되나? 어, 그래도 거의 4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어, 웬일이야. 아이고 참나. 원 다들 고생 하셨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약간 월요 라이브도 라이브지만 마감 방송 같이 한 분들이 되게 뭐랄까 가까운 것 같아요. 좀 확실히 A4님, 다이앤케이님, SN킴님, 소마에스님, 김현우님, 꿈을 그리는 자님, 나랑님, 뚜따님, 러프로짝사나님, 마늘부엉이님, 목이응님, 박세현님, 박진영님, 박형규님, 아가사님, 웹툰이스타님. 아가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딱 해드려요. 웹툰이스타님, 윤세윤님, 잔자라자님, 미티 잘 도와주시고, 콩당콩님, 해방의 다님, 그 작품 오픈 축하드려요. 꾸금이지만 나도 보고 싶다. 다들 정말 고생하셨고, 이 시간까지 같이 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윤세윤님 뭐, 열일하느라 채팅 못했으면 좋은 거지, 뭘. 잘한 거지, 뭘. 꿈을 그리는 자님, 1화 잘 올리시고, 화이팅이고요. 또 뭐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40일의 새벽 좀비. 여러분, 평일 내일이 있잖아, 내일.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요. 조금 자는 만큼 꿀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도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죠? 오늘 빨리 주무시고, 푹 잠, 푹 잠. 꿀잠. 깊게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가 방송 때 만납시다. 자습 끝.